자, 2023년 6월 8일 현재 여기는 충주 아버지 댁이고요. 저희는 지난 한 달 살기 여행을 마치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오늘은 인천으로 갑니다. 울산에서 올라온 조이를 광명역에서 태우고 지금 이제 동생 사는 인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 태우고 점심 먹고 그만 벗고 들어가야지. 아이씨, 누가 집에 나 계십니까? 집이야 이거? 어이 놈이지. 나도 애기 때나 사던 건데. 편안해. 네 자리야, 네 자리. 어, 좋아. 편안해. 그럼 좋지. 얼마나 훌륭해. 편해. 아이, 편해 보기도 그렇거든. 저 처음으로 오마카세 한번 먹어봤네요. 그거는 오늘 동생이 한턱 쐈어요. 예, 아버지 칠순, 예, 곧 칠순이셔서 칠순 기념 겸 출국 기념. 커 커. 성질 더럽게 생겼네 새끼들. 얘도 성질 더럽대. 저희는 이제 점심 먹고 영종도 넘어왔어요. 예, 여기는 구읍배터. 여기서 잠깐 좀 바람 좀 쐬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집곰님 만나러 갑니다. 영종에서 삼천 종합 수리하고 계신 저희 집곰님 만났고요. 저희 자전거랑 짐 옮겨 싣고, 예, 밥 먹으러 갈게요. 요거 저 고흥 데려다 줬던 그 스타리아 기억나시죠? 와. 자전거 보죠? 예? 네, 자전거. 아는 사람만 온다는 장어집 왔습니다. 예. 너무 마무리를 잘한 것 같아요. 아, 정말 진짜로. 조심히 잘 다녀 주시고. 네. 가세요. 잘 가세요, 뭐. 어제 이제 집곰님 댁에서 하루 자고 드디어 오늘 출발하는 날입니다. 자, 공항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에 타는 비행기인데요. 지금 약간 긴장했습니다. 예. 공항 처음 왔어요. 공항 처음 온 조이.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근데? 나 올라왔는데. 안 돼. 장난치면 안 돼. 이씨, 나 무거워. 일단 기내 가져갈 거 이거 10kg 9.7. 오, 잘 됐다. 23kg까지인데 22.9 나왔네. 와, 이거 진짜 아슬아슬했다. 네, 목동생 왔고요. 마중 나왔고, 저희는 지금 짐 붙이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소울푸드가 뭐냐, 네, 그거 먹고 가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내가 미국 가는 자, 저희는 이제 게이트 앞에 도착했고요. 한 30분 정도
대기하다가 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입국 심사가 굉장히 걱정이 되고 긴장이 되고 떨립니다. 갑니다. 진짜 간다. 간다 우리. 뜬다. 뜬다 떠. 떴어 떴어. 떴다 떴다. 첫 수박 비행기에서 먹을 줄이야. 달아. 자, 일단은 시애틀에 무사히 착륙했고요. 여기서 입국 심사하고 환승해야 돼요. 일단은 짐을 찾아야 됩니다. 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도로 반사경이다. 너무 한 대 맞았는데? 예. 지금 입국 심사 줄 섰습니다. 예, 지금 11시 반인데 1시 반까지는 탑승을 해야 되거든요. 2시간이면은 어디 불려가지만 않으면 예,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일단 입국 심사 마쳤고요. 무사히 질문 많이 했습니다. 하고 짐 다시 붙였고 이제 보안 검색대만 통과하면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속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속 다 마쳤고 쉽지 않았어 이거 지금. 입국 심사도 엄청 많이 물어보고 한 20분 한 것 같은데? 진짜 오래 하고 짐도 지금 몇 번 계속 다시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지금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직 시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환승하는 곳은 진짜 한국인 거의 볼 수가 없네요. 예. 아시안도 거의 없고 공항 철도 타고 저희 yes. 게이트로 갑니다. 오케이, 땡큐. 오, 바뀌었다. 물어보길 잘했습니다. 바뀌었다. 잘 바뀌어. 바뀐 게이트가 가까운 줄 알았는데 겁나 먼데? 예. 네. 탑승 40분 전까지 오라고 했는데 지금 살짝 지났습니다. C17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C3.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앵커리지 가는 비행기 탔습니다. 이제 가기만 하면 된다. 아 진짜. 자, 저희는 일단 무사히 앵커리지 공항에 착륙을 했고 짐을 찾아야 됩니다. 짐 찾는 것까지 해야 완전히 끝이 나는데 잘 왔겠죠? 우리 자전거랑. 대광어, 초대광어. 저희 짐은 다 여기 잘 나와 있네요. 네, 오버사이즈로 다 빼줬네. 이거 다 우리 거잖아. 엄청 험하게 지금 네, 많이 굴렀어. 얘도 지금 시커매졌는데 다 뒤집어졌어.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뭐 까봐야 알겠죠. 뭐 파손만 없으면 어쨌든 짐은 다 잘 왔습니다. 일단 앵커리지에서 웜샤워를 구해놨어요. 예. 웜샤워라는 게 그 카우치 서핑하고 비슷합니다. 그 호스트가 있고 게스트가 있고, 그래서 호스트가 숙박을 제공하고 게스트는 무료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뭐 커뮤니티라고 해야 되나? 지금 저희가 시애틀에서 비행기 타고 온다고 아까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 와가지고 그 빨간 트럭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저 밖에 빨간 트럭이 있긴 있거든요? 지금 답장은 안 왔는데 아마 한번 나가볼게요, 슬쩍. 우리 자전거 박스를 보면은 맞으면 아는 체 할 거거든? You, Zim? Jim, hi. Yes. Hi, nice to meet you. Oh, you got a lot of stuff. Yeah. Hi, my name is Jim. Jim. Hello. Joy? Yeah. And Kim? No. Which one? Joy. Because on the one thing it said Kim Sarang. Kim Sarang, yeah. Kim Korean Sarang. Name. Yeah, Korean name. Yeah. Okay. Sarang means love. What? Love. Oh, okay. All right. And your name? John. Korean name is Jeongun. Jeongun? Jeon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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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Jeongun. Just John. Okay. Well, I hope we can get all in my truck. Okay. All right. 다행히 만났습니다. 일단 짐 실어야 될 것 같아요.
to be by himself. Okay. Hello. You're good, then. Nice. Come on, come here. So there you can put that over there. Okay. What's his name? Dash. Dash? He's in like fast. Run. Dash. Dash. Yeah. Dash. Yeah. Oh, okay. Do you have a job? No. Not yet? She had job, but yeah. And. Huh? And.